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요, 이 날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정말 큰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빈부의 격차가 아이돌 그룹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 인원수를 자랑하는 아이돌 그룹이죠. 슈퍼주니어. 이 슈퍼주니어에서는 강인이 13명 중 개인소득이 가장 많다고 개인소득 4위에 신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의 신혜성 씨가 6명의 멤버 중에서 본인의 수입이 가장 적다라는 눈물겨운 고백을 하기도 했죠. 자, 이런 현상은 그룹이면 때로 뭉쳐다니면서 방송도 같이 하고 쉴 때도 같이 쉬고 뭘 하나 해도 함께하던 옛 그룹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또 요즘처럼 따로 또 같이 시시각각 헤쳐 모여 활동하는 신종 아이돌 그룹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요, 여성 멤버 9명의 소녀시대, 남성 멤버 6명의 초신성 등 태생부터 개인 활동을 염두에다 아예 두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돌 그룹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그룹이지만 언제 쪽내고 등 돌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인 활동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멤버들끼리의 소득 격차가 나기 마련인데, 가장 돈 되는 CF도 같이 안 찍고 인기 많은 몇몇만 찍는 현상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재주 많은 멤버는 많이 벌지만 마땅한 개인 활동을 할 만한 역량이 없는 멤버들 같은 경우 단체로 노래하는 공연 수입에만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N분의 1로 나눈다고 합니다. 에? 우리 술 마실 때 많이 하는 거 N분의 1. 멤버가 13명이면 13분의 1. 9명이면 9분의 1. 자, 이 아이돌 그룹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 아니 오히려 현실 세계보다 더한 경쟁을 부추기는 치열한 약육강식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죠. 내가 일어서려면 다른 하나 밟아야죠. 이러다 멤버들 간 숙소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어느 멤버는 몇십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고, 또 어떤 멤버는 시위에 보증금 500에 월 30, 이런 데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고생하고 같이 성공하던 옛날 그룹들이 무척이나 부러울 것 같아요.